거실에 거실장 계획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한 몇 평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40평? 50평 되는 거실 같죠? 여긴 바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벽체가 철거가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는데, 발코니 확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날개벽이 철거가 되는 집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확장감 있는 거실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장감 있는 거실을 계획을 했을 때 덩달아서 이렇게 널찍한 거실장을 계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거실장을 계획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실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청소기를 아무래도 집안의 중심 위치에 놓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위치한 곳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청소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하부 전체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어요. 측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TV를 계획을 하면서 상부와 하부도 놓치지 않고 수납을 계획을 했습니다. 키 큰 장, TV장을 계획했고, TV장 옆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서비스 테이블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성 있게 계획을 했어요. 똑같은 장이지만 위에는 브라운경이라고 해서 약간은 톤이 있는 유리로 계획을 해서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일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오픈된 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기 보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 같은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대신 이 공간 같은 경우만 좀 소재 자체를 다른 걸로 가운데 포인트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여닫이로 계획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도 조금 더 우리가 사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 다 이렇게 서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서랍이 작은 서랍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는 위에다 올려놓기 애매한 리모컨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리모컨 전용 서랍으로 쓸 수도 있고, 냅킨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수저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거실장에서부터 하부장 라인이 그대로 연결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낮지만 수납장을 계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장 계획할 때 이 영상 참고하셔서 되게 밋밋하게 그냥 도어, 서랍으로만 계획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 큰 장과 TV장, 그 다음에 또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끔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